네, 원래 강성호 선수는 창보다는 방패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를 통해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고 아예 팀 성향도 매우 수비적으로 내려주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실수를 빈틈을 타가지고 역습을 하는 강성호의 이런 스타일인데 박동석의 오늘은 확실히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단단한 어떤 수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지만 박동석의 오늘 날카로운 이 창은 여지껏 다 뚫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뭔가 흥분해서 그냥 직선적인 움직임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뭔가 침투하고 있는 선수라던가 공간이 열렸을 때 완벽하게 찔러주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낸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본인이 계산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글쎄요. 강성호 선수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수비를 어떤 형태로 준비했는지 일단 끄덕이고 있는 박동석인데 그 포메이션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많은 경험치에서 나오는 강성호의 수비력 나와야 만하고요. 네, 4-3-3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포메이션으로 일단 들고 나온 상황인데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3명의 스트라이커 배치가 되겠죠. 미랄라스, 오리기, 루카쿠를 사용 중이고 LW, RW 즉 윙포워드가 아닌 LS와 RS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 집중, 즉 벨기에의 루카쿠와 벤테케로 대표되는 피지컬로 상대방을 압살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최전방 3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4-2-3-1을 많이 보여줬을 때는 미랄라스가 왼쪽에서 맹활약하면서 일단 원톱에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예전에 강성호가 많이 보여줬던 스타일이거든요. 강성호 선수가 4-3-3을 하면 아무래도 상대편도 4-3-3이다 보니까 맞불 작전으로 플레이했을 때 내가 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벤테케와 루카쿠 둘 다 피지컬도 좋고 특히나 벤테케가 헤딩적인 능력에서는 루카쿠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도 선수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충분히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서 미랄라스가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장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충분히 헤딩까지도 박동석 선수가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수비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박동석이 다시 한번 4-3-3으로 나왔는지 레알 마드리드로 활용한 박동석의 포메이션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박동석이 오늘 근데 BBC가 나를 잡았는데요. 컨디션들이 예. 네, 계속해서 BBC가 이 박동석의 경기력에 날카로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앞서 경기와는 다르게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경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몸싸움에 상대적으로 강한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활용했었던 전 경기가 약간은 그리울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패스 스킬이나 드리블 체감은 좋은데 경합하는 과정에서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얘기를 해봤을 때 크로스보다는 로드리게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이 공격적으로 갔을 때 골결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로드리게스가 더 높다. 하지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패스 능력치에서는 크로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BBC를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 나바스가 이번에는 12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이 충분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광성호는 1승 1무, 박동석은 단 한 번의 흠집이 나지 않은 가운데 조 1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 두 선수의 승자를 예측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선수의 이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경기가 이 조의 승부를 많이 갈라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경험 많은 강성호일지 아니면 C그룹의 다코스 박동석이 될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경기 속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룹 C의 다음 라운드 진출 유력자로 지명이 된 두 명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강성호 선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선은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기고 본인이 자력으로 진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박동석 선수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 다 좋은데 레알이 나바스의 키가 좀 아쉽다. 185의 신장이기 때문에 뭔가 공중에서 헤딩을 크로스를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렇죠.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약점을 강성호 선수가 좀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성호 선수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놀란 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잘 찔러줬고 크로스가 이런 야, 지금 엄청 좋은 드리블이 한번 나왔어요. 네,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체감이 좋다라는 부분이 저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다가 패드를 쓰기 때문에 네. 예, 아날로그 스틱으로 드리블을 했을 경우 저런 드리블이 잘 나옵니다. 자, 그전 경기 왼쪽에서 맹활약했던 미랄라스가 이번에는 중간으로 공격적인 형태를 띕니다. 자, 브라이너가 올려줬고요. 자, 그 전에 나바스. 박동석 선수가 불안했던 게 이런 장면이거든요. 나바스가 생각보다 신장이 낮아서 여기서 쳐내거나 하는 장면에서 많이 불안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강성호 선수가 그걸 아는 것처럼
초반부터 크로스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시에 나바스는 좀 달랐고요. 자, 일단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일단 나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봐야 돼요. 이게 벨기에는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득점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키 큰 수비수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루카쿠! 야, 다시 한번. 아, 오늘 나바스가 열일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MVP도 한번 선정이 되면서 물이 올라왔긴 한데 방금 헤딩을 하는 포지션이 멀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실점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에서도 루카쿠는 저런 형태 헤딩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확실히 강성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벨기에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벤테케와 이번에 루카쿠를 활용해서 초반부터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역시나 카바셀레의 이런 속도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합니다. 미드필더는 QS로 땡겨서 올리지 않죠. 오버래핑을 통해서 측면적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있는 강성호입니다. 자, 미랄라스 그 전에 역시 이게 돼야만 루카쿠의 타점 전에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벤테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도 문전지역으로만 가면 내가 경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성호가 하는 거죠. 네. 페페와 바란이 키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공중에서도 수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예상하는 범주 바깥쪽으로 건드려봤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키퍼가 뛰쳐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의 크로스만 올라가면 무조건 경합 상황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벨기에다 보니까 세트피스를 대놓고 노리고 있네요. 자, 베일이 이번에 수비적으로 한번 가담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빌드업 상황. 벤제마가 일단 점유율로 높입니다. 마르셀루 여기.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모드리치가 한 번 더. 모드리치 가레스베일 되는 날이네요 오늘. 박동석 진짜 박동석이 이렇게 포효할 수밖에 없는 장면. 네. 거의 공격의 끝이 났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순간적으로 벨이 말 그대로 멍을 몇 번 때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마지막 슈팅까지 네. 연결. 야, 어떻게 보면 베일에게 공을 전달해주는 상황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 상황에서는 디키를 누가 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누르느냐 요 싸움이었는데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 중요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포지우충이 나왔네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들어오면 이제 전달해 드리겠고요. 골잡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모드리치로 중앙에서 침투하면서 공을 몰고 갈 때 아래쪽으로 한번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찌됐든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지만 수비에 성공했고 베일의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 그렇습니다. 그게 발휘되면서 골까지 연결. 강성호 선수의 패드에 잠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요청이 있어서 잠시 경기는 중단이 된 상황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시작은 박동석의 역시나 공격 자원에서 한 골이 터졌습니다. 네, 가레스 베일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날카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계속해서 측면지역에 벌려있다가 QW로 로빙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각에서 침투하는 이 대각선의 중앙 움직임 이게 이제 가레스 베일에게 기대하는 바였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박동석 레알 마드리드의 가레스 베일이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 충실히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벤제마와 호날두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동석이 이런 연구를 잘해온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아까 그 경기 초반에 드리려는 말씀이 뭐였냐면 네. 좀 놀랍다. 이런 박동석과의 경기에서 한승엽이 승부차게 간 거 아닙니까? 예선에서. 오늘 박동석 선수가요. 지금 경기 내내 엄청난 골을 뽑아내고 있어요. 벌써 이제 5골째 뽑고 있거든요. 예. 굳이 말을 이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느꼈던 바로 예. 말씀을 드리면 박동석 선수의 공격 패턴이 예. 상당히 뻔해 보이지만 이게 좀 막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아까 이제 가레스 베일의 무각에서 때렸었던 슈팅이라든지 네. 이렇게 키퍼의 선방까지 고려를 하면서 반대쪽으로 때렸을 경우에 키퍼가 막아도 그 볼이 나가면은 내 코너킥이고 네. 나가지 않아서 나한테 오면은 그게 바로 골로 연결되다 보니까 막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식의 패턴을 박동석 선수가 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상대하는 나머지 3명의 선수들도 까다로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승엽에서 예선을 나가는 겁니다. 아이 놀랐어요. 예, 직접 맞아보기 네. 위해서. 아.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해설 못합니다. 사전에 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박동호 선수 스타일이 좀 어떠냐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포장해서 좋은 얘기만 네. 해주는 한승엽 선수는 네. 역시 프로 같네요. 네, 그럼요. 아무튼 네.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을 박동석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예. 네, 상대하는 선수들도 오늘 뭐 패기들이 상당했는데 박동석의 컨디션이 현재까지 좋은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경기 도중에 패드에 문제가 생겨서 패드 교체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 경기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마이너 시즌 1 그룹 C 경기와 함께 오겠습니다. 5경기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 34분 41초 1대0 상황에서 이제 패드에 문제가 생겼다고 강성 선수가 이슈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룰에 의거하면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면 개인 장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네. 그 상황 그대로 득점이 적용된 이후에 그 시간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동서 선수가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그렇죠. 경기를 재개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선수의 축구화 끈이 끊어져가지고 경기장에 드러누워 있는데 이미 인플레이가 진행이 돼서 네. 골은 기록된. 네. 네. 어쨌든 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경기장 안에 있었을 때는 경기 속행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과 아마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평소에도 선수들이 네, 연습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패드라든지 키보드라든지 특히 키보드. 샷건 치면은 바로 키보드 캡 하나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뭐 대회 네. 진행 중일 때는 뭐 그런 장면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때 앞을 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네. 선수에게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샷건을 자주 치시는데 PC방에서도 가끔 어디서 우당탕 하는 소리 나거든요. 네네네네. 가끔은 PC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피파 온라인 3를 또 하다 보면 어쩔 네. 수 없이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의 또 일상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좀 더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네. 아무튼 상황 그렇습니다. 34분 41초에 볼을 이제 소유한 상황에서 1대0으로 바로 이제 경기는 재개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이제 교체 작업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하네. 그 상황 이후로 경기를 재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강성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본인 개인 장비 그래서 세팅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자, 1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호의 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강성호 선수가 전 경기에서 최효민 선수에게 다 이겼었던 경기를 어찌됐든 무승부로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진출을 확정 지은 건 박동석 선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1승을 가져가야 되는 강성호 선수의 상황이에요. 자, 중요한 건 오늘 박동석의 공격력에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수비력도 굉장히 좋다는 부분을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빌드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BBC 라인에서의 파괴력 이런 것들이 오늘 박동석에게 너무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침투도 하메스 로드레스가 또 좋기 때문에 큐브스터까지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많은 경험치에 그리고 큰 무대에 올라봤던 강성호라면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경험치라는 걸 절대적으로 특히나 넥슨 아레나 무대에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점을 보여주면서 자, 그러나 로드리게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두 번째 골. 오늘 왼발잡이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의 득점력이 정말 좋은 박동석 선수네요. 다른 미드필더 뭐 크로스나 아니면 모드리치에 비해서 로드리게스가 확실히 골결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격적인 움직임에서는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침투하고 있는 로드리게스를 정확하게 받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 오늘의 박동석 선수는 정말 시조에서는 단연 눈에 띕니다. 자, 다시 한번 포메이션을 점검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은민 선수가 이 다음 경기를 정종필 선수에게 이겨냈을 때 강성호는 이번 경기에서 지더라도 많은 실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해서 구단 설정 변경을 통해 뭐 수비적인 보완점도 좀 다스려주고 이 3경기에서 그러니까 즉 오늘 강성호 선수의 본인의 두 번째 경기였던 최유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네. 구단 설정 변경하자마자 동점 만들어낸 좋은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강성호 선수가 경기에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박동석 선수의 오늘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네.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강성호 선수의 뭐 사실 골득실은 나중에 경우의 수는 나중에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동석 선수의 오늘 경기 특히나 지난 A조에서도 임진홍 선수가 레알마드리드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또 보여줬었는데 지난 B조에서는 레알마드리드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네. 박동석 선수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에서 확실히 BBC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를 선택한 이 루카쿠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요. 몸싸움이 진행이 됩니다만 마지막을 지나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김에서 말씀대로 그 메이저단,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공격적인 어떤 자원은 좋지만 밸런스적인 게 좀 위험하다가 중론이었는데 자, 임진홍에 이어서 그룹 C의 박동석마저도 지금 엄청난 순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 3카기네요. 이유인 즉슨
BBC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박동석 또 이런 경기력 안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동석 오늘 BBC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레알마드리드 플레이하려면 다른 묘수는 항상 필요해요. 자, 결국엔 바추마이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바꿔봤고요. 자, 왼쪽에서 올려주기 직전 피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인공지능상의 태클이 아니라 스스로 태클을 한 거였는데 박동석의 판단이 오늘 진짜 깔끔한데요. 특히나 박스 안에서 저런 과감한 태클은 사실 거의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확실히 많이 여유가 있는 듯한 모습이고 전반전 끝날 때 강성호 선수의 그런 장면에서도 조금 더 과감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에이펠트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굳이 BBC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운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모드리치가 올려놓고 이번에는 미랄라스가 일단 위기에서 견뎌내게 해줍니다. 실제 축구에서도 미드필더를 모드리치 크로스 세우냐 아니면 이스코 하메스를 세우냐에 따라 경기력이 그리고 공격 패턴이 달라지는데 박동석의 레알마드리드가 오늘 그것들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호 선수가 조금 더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박동석 선수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을 좀 볼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중앙 침투로 다시 한번 루카쿠 약했어요. 아, 슈팅이 강력하지 못했네요. 반박차 빠른 템포로 슛 쏘다 보니까 완벽하게 타점이 나오지 않았었고 자, 또 한 번 또 한 번 가레스 베일 자, 한번 숨을 고르고요. 다시 한번 수비수를 끌어내립니다. 야, 하메스가 계속해서 노마크로 잡습니다. 자, 이것들이 중요하죠. 같이까지 좋은 위치 베르통원이 역시나 강력한 몸싸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이번 경기 레알의 공격의 핵심은 하메스 로드리겠습니다. 볼 지켜주고 프리롤 상황에서 볼을 많이 잡다 보니까 이런 위협적인 공간에서의 프리킥까지 빠르게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자, 호날두가 이거 직접 때릴 수 있는 내주고 호날두 이것을 예상 잘했네요. 강성호 ELCC에서 그렇죠. 이 이상태 선수에게 이런 것들 당해봤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대응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려! 오. 야, 페페가 정확하게 머리에 댔습니다만 수비수가 위기를 모면시켰습니다. 자, 벤제마 위쪽 올렸고요! 다시 한번! 지금도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공격 끝나지 않았지만 덴벨레가 끊어내면서 역습 찬스! 변화무쌍한 그런 공격 패턴을 보여주면서 정말 정신없이 몰아친 박동석 선수였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강성호 선수 이번에는 보여줘야죠! 아, 로드리게스가 오늘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강성호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16시즌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적설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설이 가장 많이 불거지고 있는 선수 중 하나죠. 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잘하니까. 네. 자, 벤제마 계속적인 어떤 공을 정미하고 있는 건 박동석입니다. 투톱의 활용을 잘했었던 3경기 최유민과의 경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빠른 발의 풀백들을 보유하고 있는 박동석을 상대로는 안 통하고 있네요. 첫 경기에서는 굉장히 경기를 잘 풀었던 강성호인데 3대0이면 커요. 지금 지는 건 지더라도 이게 또 골득실을 계산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언급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좋아이 한 번의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는 강성호인데요. 아, 잘 들어섰습니다. 골득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상황이면 루카쿠에게 연결만 된다면 한 점이라도 다시 한번 카라스코 베레나 여기서 버텼죠? 라보스의 커트. 자, 오히려 4분이면 한번 공격 찬스 가져올 만했었는데 이거 끊겨도 상관없는 박동석이죠. 자, 결국에는 이번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그룹 C의 전승자 바로 박동석입니다. 지금까지 A조도 그렇고 B조도 그렇고 3승을 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2승을 한 이후에는 약간 마음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골이 안 나왔었는데 박동석 선수는 원래 재밌는 경기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 골을 많이 터뜨리는 그런 네. 경기 운영이 나왔어요. 역시나 공격 자원에 비해서 수비 자원이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어센틱 팀 구성 안에서 본인이 공격을 주도하고 그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까 저 반대로 수비 시간이 적죠. 그렇습니다. 예. 박동석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 크로스의 첫 번째 부드러운 드리블부터 시작된 미드필더들의 이선 침투에 의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바스의 오늘 선방 능력은 100번 칭찬해도 모자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모드리치의 어떤 맹활약도 있었고 가리스 베일이 오늘 경기 내내 결정적인 장면에서요 본인의 어떤 그 값어치를 증명했거든요. 저 왼발로서요. 네. 항상 BBC 라인에서 베일이 뭔가 체감이 좀 좋지 않아서 가장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베일은 완전 MVP감이죠. 네,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여러 장면의 슈팅과 더불어서
계속 중원에서의 여러 위치에서의 어떤 그 연결고리 이런 역할들 그렇죠. 이런 게 있었거든요. 플레이메이킹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결정짓는 결정타로서의 역할까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플레이로 보여주면서 경기 막판에 MVP로 또 선정이 됐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하면 당분간은 박동석 선수의 플레이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룹 A에 있었던 임진홍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기에 있어서 공격적인 흐름들 또 한 번 증명을 해냈던 박동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그룹 C의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최유민과 이미 경기를 다 마친 강성호의 골드실 상황이 애매해졌거든요.